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 체험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这周当中大家要全新的体验祷告。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았다 이럴 때 기준이 뭡니까? 要注意的部分，有的时候我们会说啊，蒙恩了，那么基准为何呢？ 아, 내가 막 깨달은 게 많았다 이런 뜻이겠죠. 啊，可能是我领悟了很多，对吧？这样的意思。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야 됩니다. 那么得做神所愿的才行。 여러분 그것만 조금 주의하고 기도하시면 기록할 만큼 이와 나올 겁니다. 各位，你们如果注意这个部分并且祷告的话，那么会多多益善。 이거는 좀 그 비판하는 게 아니고 너무 거부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목사님들이 그 방송에 나와서 막 그렇게 억지로 맞지도 않은 말을 웃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 보면서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我不是特意要批判他们，而是觉得这些情况不太好，所以讲出来。有些牧师们到了电视台上讲一些勉强讲一些搞笑东西，但真的不好。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인기가 올라가겠죠. 当然这么讲的时候会有人气吧。 여러분 혹시 뭐 내가 뭐 상담을 해서 뭐 하는 그것도 도움 되지만 영적으로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有的人可能去咨询什么啊，可能会对你有所帮助，但是属灵上没有任何的帮助。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实际上神的话语与能力得进入我里面才行。 그렇게 틀리게 하기 때문에 세계교회는 조용조용히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지금. 因为我们都做错了，所以世界教会在静悄悄的一个接一个的关门。 좀 큰일 났거든요. 真的是糟了呀。 오히려 불교가 요새 앞서가는 게 진리도 아닌데 모든 걸 버리라고 말합니다. 反而现在佛教走在前面，他们不是真理，他们宣称要扔掉一切。 우리는 막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可是我们总是想拥有什么？ 실제 누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实际上谁拥的更多？ 사람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 僧人们拥有的更多。 삼단체에서 다 비우고 버리라고 합니다. 三团体说都倒空吧，都 앞서가고 있다니까요. 他们真的是很 우리는 목표를 산다고 뛰라고 합니다. 但是我们说为了成就目标拼命奔走。 실제 누가 많이 가고 있습니까? 实际上谁拥有的更多呀？ 삼단체가 많이 가고 있잖아요. 三团体拿的更多。 이런 슬픈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我们正在遭遇如此悲伤的事情。 우리 이제 한 주간만 진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所以哪怕这周我们也是真正来祷告看看吧。那么并且记录下来。 내가 이 기도를 해 이런 어떤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응답이 왔는지. 아, 我做了什么样的祷告，过来什么样的应允。 그래서 정상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 응답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기도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메모지를 항상 갖고 다닙니다. 안 그러면은 막 놓치니까요. 正常的人，因为他的祷告应允太多了，所以他时常随身携带祷告手册。像我也随身携带这样的备忘录，因为如果不带的话，就会丢失。 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근데 왜요? 물었더니. 교회 뭐 답답한 일이었어요. 뭐 갈등이 생겨서 그렇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有人不来教会，问为什么不来教会了，说啊，教会里头有了矛盾啊，有了这些纠结的事情，所以不来了。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가면 감옥서 가야 돼요. 初代教会呢，如果你去教会的话，得去监狱。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那么会怎么样呢？ 너무 예수님이 하는 말씀하고 지금 바리새인 교회가 하고 있는 거 안 맞아요. 그럼 누가 맞습니까? 耶稣现在讲的话跟法利赛人完全不一样，那么谁的话是对的？ 결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주의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안 맞는데 누가 고쳐야 됩니까? 我们一定要注意这一点，神的话跟我不一致，谁来改呢？ 하나님을 바꿔야 됩니까? 要改什么？ 말씀 고쳐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要改正话语吗？不对吧？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얘기 이 바리새인들 하나도 안 맞아 지금. 누가 고쳐야 됩니까? 讲的话跟法利赛人一点都不相符。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육신적인만 보는 거예요. 法利赛人他们看的时候全 뭐라는 말이야, 자기가 그 메시아를 하면서 와서만 술이나 만들어 먹고 말해 잔치집에서 말해 난리나 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 볼 때는요. 아이, 他算什么弥赛呀？啊，跑到这人家来喝酒，把水变成酒，然后在那儿参加宴席。法利赛人全是这样来看的。 이번에는 말해 뭘 뭐 깡패도 아니고 말 채찍을 들고 말 성질 났다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아他又不是什么那些啊什么流氓，干嘛拿着鞭子来在圣殿里头搞这些事情？怎么看？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건 싹 다. 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也就是说对他们来讲，耶稣所教导的一点都。 어느 게 맞았습니까? 但是怎么样? 이게 중요한 거예요. 这个非常的重要。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하셨을 때 우리 상황과 맞는 게 있습니까? 단 개도 없어요. 各位，圣经当中神下达重要特别命令的时候，跟我们的情况相符吗？没有一个相符的。 젊었을 때 얘기했지, 다 늙은 모세를 보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가라니까 모세가 너무 기가 차서 안 된다는 거예요.
如果摩西年轻的时候跟他讲的话就罢了，现在摩西非常年迈，跟他说带以色列百姓出去，摩西觉得真的无语。 교회 가면 이렇게 그거 가는 데 있는데요. 初代教会如果去了教会就要被监狱。그래도 증거하면 并且去见证的话 사형시켜요. 会判死刑。 이런 상황이 왔다니까요. 就是过来这样的 그러면 졌습니까? 那么他们输了吗? 안 지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기도를 제대로 해야 돼요. 所以我们真的得好好来祷告这个部分。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这个还没有结束呢。 모든 사회 업과 단절식. 所有的社会，所有的他们的职业，全部都断绝了。 야, 이 초대교회는 저거 나가는 이유로 아이들 결혼식도 안 돼. 왜냐? 짧 단절식. 就是因为他们上初代教会，所以他们的孩子不能举行婚礼，全部都断绝了所有的关系。 이 정도만 된 게 아니에요. 还不仅是这样的程度呢。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이 단어는 오늘 얘기도 주인 이 말이거든요. 이 말 때문에 250년 로마가 핍박을 한 겁니다. 10명 황제가. 他们称主耶稣基督，因为主是主人的意思，所以250年之久，罗马的皇帝十位皇帝逼迫了他们。 Curious란 주라는 말은 황제 얘기만 쓰는데 왜 쓰느냐 이거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 curious 这个词只能用于皇帝，你们为什么当这样使用？所以法律上禁止使用。 기가 살 일이죠. 그러니까 아니다. 그리스도를 만주의 주시오 우리의 주가 되신다니까 쓰지 말라는 겁니다. 不是的，基督是万有之主，是我们的主人，但是禁止他们使用。 문제는 250년 짓밟아 버리면 남을 교인이 있겠습니까? 这个250年不断践踏他们，还有剩下的教会吗？ 진짜는 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만 남습니다. 准确来讲，只有真正的 세계 바꿀 사람만 남습니다. 只会存留那些改变世界的人。 어째서 이 사람 이래 되었을까요? 怎么会变成这样的呢？ 몇 가지 꼭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간 기도하실 때 생각해 보셔야 돼요. 有几点我们一定要记住，所以这周要祷告来思考。 어떻게 이런데 살아남았나 말이요? 在这样的情况当中，怎么能够存活下来的呢？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因为基督是我的主人。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보좌가 배경입니다. 圣三位一体的神是我的主人，是我的背景，是我的。 이걸 계속 누리고요. 유대인 볼 때는 말이 안 되지. 그러나 이게 답이에요. 他们不断在享受这个。 이걸 이겼다니까요. 犹太人看起来不像话，但是这个就是答案，就是那样的情况。 자세히 보세요. 仔细来看看吧。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야. 基督圣三位一体的神是教会的主人。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 没有人能够阻挡。 주인이면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主人的话，主人想怎么做就怎么做。 주인이 주인이라면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 이거. 我不是我的主人，我的主人是耶稣基督，是圣三位一体的神。 그런 정도가는 요 입장부터 읽어보면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주인이시라. 不仅如此，约翰福音一章说，神的话语、神的道就是神，并且基督是话语的主人。 왜냐, 말씀 주신 것마다 역사를 났어. 为什么每当赐下话语就会有作为起来？ 이걸 알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也就是说，各位得知道这个部分祷告。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힘들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막 많잖아요. 이럴 때 무조건 기다립니다. 不知道各位怎样，像我有辛苦的时候，也委屈的时候，很多各种情况，这个时候无条件等候。 이거 하면서. 就是做这个。 99%는 지나가고 나면 해결돼요. 왜냐, 틀린 거니까. 99%随着时间的过去都会解决，因为都是错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걸 들은 사람은 살아남았다니까요. 听到基督所讲那些人，他们都活下来了。 지금 굉장한 것을 말씀으로 사건으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现在非常重要的部分，耶稣通过话语，通过事件，才告诉他们。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不仅如此。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주인만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역사를 나는 성취시키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基督不仅成为了话语的主人，并且是成就话语这个作为做工的主人。 오늘 그 말씀을 한 겁니다. 今天讲的是这个话语。 이 성전 내가 3일 만에 헐 수 있어 이렇게. 说这圣殿我三日。 그리고 지을 수 있어 이렇게. 说三日内可以拆毁。 오늘 이제 주인님을 얘기한 겁니다. 他讲的是他。 아니 말도 안 되지. 46년 전에 3일 만에 헐고 지어? 아, 호소가. 이랬다니까요. 这个圣殿46年。 이건 어마어마한 면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3일 만에 죽었다 부활한 내 몸을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해서. 他们不能理解，但是耶稣讲的是什么？我死后三天要复活，指的是他的身体为殿。 나중에서야 제자들이 믿었다고 돼 있어. 그랬구나. 부활하면 봤거든요. 아, 后来门徒们才相信了，因为见证了耶稣基督的复活。 드디어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곧다가 왔어요. 没过多久，就照着耶稣所说的那个圣殿完全被拆毁了。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을 없애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안에 있는 도구들은 전부 가져간 거죠. 没过多久完全拆毁了，圣殿完全没有了，你们的圣具全部都拿走了。 귀찮아서 자세히 읽어보려 하다가 안 읽어봤는데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석에는 거기서 어마어마한 돈 나온 걸 기록해놨어요. 我看了一下，后来觉得麻烦，就没有继续看下去。威廉伯克利他所写的注释当中说，很多的财物都被夺去了。 성전은 지금도 회복 못하고 있어요. 这个圣殿到现在还没有得到恢复。 역사의 주인께서 말씀하셨어요. 因为历史的主人公这样讲了，历史的主人。是没有。자유롭다면 우리 이 사실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거냐가 답이 쉽게 나와지는데도 우리는 자꾸 이게 없다 이거예요. 那么我们该怎么样祷告？出来了答案显而易见了，但是我们没有这些不祷告。 예수님께서는 기도도 바로 가르쳐서 기도 응답의 주인이십니다. 예수의 正确教导了祷告，他是祷告应允的主人。 예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했고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화临到的时候，就是神的国临到的时候，你们要先求他的国和他的义。 이게 초대 교회입니다. 这个就是初代教会。 그럼 오늘은 이 중에서 今天在这个之中 완전히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今天在这个之中，若基督完全成为教会主人的话，就能够胜过这一切。 확실한 증거입니다. 有确实的证据。 자, 본문 여러분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을 비롯겠죠. 그 뭐 짐승 막 하다가 하고 짐승을 딴 데서 사오면 불합격식이에요. 各位经文你们都非常熟知，不用再多讲了。那些牲畜什么从别的地方买来的话，就是不合格的。 쉽게 말하면 이제 꼼수를 쓴 거죠. 简单来讲，他们就串通好的。 왜냐하면은 이 안에 있는 것을 팔아야 돈이 되는데 밖에 걸 사오면 안에 게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불합격식입니다. 他们里头的卖出去才能赚到钱，外头你带进来的话赚不到钱，所以就让你的牲畜不合格。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안에 걸 사야 돼요. 所以那些人没办法，只能买圣殿里头出售的牲畜。 또 그다음에 이제 성전세 여기다 동전도 바꿔야 돼. 然后圣殿税还要换这个银钱。 그런 거 그것도 그 거기에 커미션을 받아요. 然后呢，在那边还收这样的这个好处费。 이런 것들을 꽉 차 있었던 겁니다. 收手续费，这些东西特别特别多。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 놓고는 채찍 만들어서 그 상을 뒤엎고 짐승을 쫓아간 거예요. 所以耶稣用绳子做成鞭子，把这些牲畜都赶出去，然后推翻他们的桌子。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그걸 막 채찍 휘둘렀다니까요. 各位想象一下那个情景吧，耶稣从未生过气，但是拿着绳子挥着鞭子赶出去。 그 채찍은 사실은 채찍이 아닙니다. 其实那个鞭子不是鞭子。 첫째입니다. 第一点。 살리는 채찍이에요. 是能够救活的鞭子。 그것도 뭐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에요. 并且不是打人的。 상을 뒤엎고 마치 그 못 이기 그 굉장히 화를 낸 거죠. 而是推翻桌子，只能把那些牛羊赶出店，真的非常生气。 뭔 말입니까? 讲的什么意思呢？ 완전히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었어요是完全改变主人的时间。 주인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要改变主人，所以这样。 이 사람들의 주인이 여기에 지금 누가 주인인가 하니까요. 现在他们的主人是谁呢？ 제사장, 祭司长, 서기관, 书记官们, 바리새인, 法利赛人, 이 사람들이 주인이었어요. 他们成了主人。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좀 교회 일을 맡으면은 왜 내가 막 주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我们不注意的话，比如说委托了教会的事情，我自己像主人一样做事，很多时候会这样。 보통 내가 이거 본부에도 일을 해보면 일을 맡기 보면요, 꼭 지 것처럼 일해요. 그런 그 IQ가 150 이하 되는 사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还有这样的本部的事情，如果交托给他自己。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아, 好像自己是主人要来怎么做，这样的人 IQ 在150以下，真的跟智商无关，会这样。IQ 150 이상 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没有智商超过150人。 그것도 IQ 150은 넘어야 아 이거 내 거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 뇌가 있다 이거죠. 如果说智商超过150，也就是说他的大脑能够领，哇，这个事情不是我的，我不是主人。 아니면 아예 막 주인이 바뀌버린 사람은 상관없죠. 要不然干脆换了主人的人没关系。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인이야. 这些人他们自以为是主人。 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성전이 이 사람들이 주인 이 사람 알아서 다야. 本该神成为主人的，结果他们自以为是主人，将圣殿变成了那副模样。 여기 막 돈이 엄청 몰리는 거야. 这里有很多的钱。 생각해 보세요, 막. 그럼 想象一下吧。 절묘하게 법으로 만들어놨다니까 이스라엘 사람 싹 다 와서 1년에 유월절 때 해야 돼요. 非常巧妙的制造了法律，然后让那个以色列人一年都得过来过节。 성전세 다 내야 돼요. 对，交这个圣殿税。 그 뭐 다 예물들을 행사를 다 해야 된다니까 절기를 지켜야 된다니까. 然后呢，为了守节期，他们都得献奉献，也有怎么样献祭。 유일하게 요 돈은 로마가 간섭하지도 않아요. 왜냐 교회 거니까. 并且呢，罗马不会干涉他们这个钱，因为这是教会的。 이거 하려면 자리가 중요해. 要做这个的话，这样地位很重要。 이 싸움을 너무나 오랫동안 하고 있으니까 한심해서 예수님께서 다 뒤엎어버렸어요.他们做这样的征战是争吵由来已久，所以耶稣太寒心了，把桌子全推翻了。 우리가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될 것이냐?我们该建造怎样的圣殿呢？ 두 번째, 예수님이 든 이 채찍은 완전히 중요한 것을 예, 회복하는 채찍이었습니다. 예수的这个鞭子是完全恢复重要知识的鞭子. 뭘 얘기했습니까? 讲的是什么呢? 가장 쉽게 말하면은 简单来讲,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채찍이었어요. 아, 是恢复三个月的鞭子.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채찍 때린 겁니다. 在那个地方鞭打了. 아이들이 렘넌트 키워야 되는 아이들의 뜰에 있는 그 상을 뒤엎은 거예요. 在洋院 remnant 孩子们的那个院当中，完全推翻了他们的桌子。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는 그 자리 있는 짐승들을 쫓아낸 거예요. 外邦人过来应该做礼拜蒙恩会的那个地方的牲畜全部赶出去了。 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쉬어서 기도해야 되는 취의 뜰 거기에 막 비둘기니 뭐니 오망다지도 그거 쫓아낸 거예요. 很多人不分昼夜要过来得知于这样祷告的院，在那边很多鸽子什么全赶出去了。 무슨 성전을 지어야 될 것이냐? 我们要建造什么样的圣殿？ 여러분 답 나와 있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 후대까지 쏟아부을 겁니다. 영적인 은혜를 두고 보세요. 各位已经出来答案了，神一定会将熟练的恩典完全倾泻给你们和你们的各位的，你们拭目以待吧。 거기서 이 말씀 하셨어요. 然后在那里讲了这样的话。 내가 부활할 것이다. 죽었다. 3일 만에. 이때 무슨 예언을 하셨다니까요? 说我会复活的，死后三天复活，那个时候预言了。 그렇게 뭘 회복해야 됩니까? 那么要恢复什么呢？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체험해야 돼요. 万王之王的耶稣基督，万主之主耶稣基督，现在复活与我们同在，要祷告体验这个部分。 이거 잘 넣으셔야 됩니다. 所以各位要好好看这个。 그럼 많은 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일 주의해야 될 게.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건 좋잖아요. 근데 교회 주인이 누구며 주인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还有做很多事情的人，做教会的事情不错，但是一定要明白主人是谁，主人所愿的是什么。 뭐 예사로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못 바꿉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가 지금 문제가 온 겁니다. 可能你就会随便听听不在意吧，但是以后改不了，因此世界教会现在过来了问题啊。 차라리 좀 멍청한 목사 나요. 근데 뭐 좀 머리 돌아가는 목사가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干脆笨笨的牧师还好一点，那些头脑特别灵活的牧师反而会导致问题啊。 좀 그때도 말이죠. 광야에서 나올 때 좀 멍청한 사람 그냥 따라와 그냥. 조금 안 나는 것들이 지거리 가지고 일이 되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 광야에서 가야 돼요. 근데 자꾸 말할 필요 없는데 자꾸 말합니다. 那个时候从旷野出来的时候，头脑笨笨的人就跟着走了。但是总有一些半吊子、自以为聪明在那边讲那些事情，把事情搞糟，所以不用讲，只要跟着走就行了。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여러분 모르고 지나갔지만 나옵니다. 各位真的教会非常的惊人，你们告白使徒信经时 신앙 고백에. 可能就这样过去，但里头有。 천지를 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오죠. 这个信仰告白里头说什么？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我信创造天地主。 그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재림주 얼굴
믿습니다. 예, 상신 예수 기도 성령을 믿습니다. 상신 성령 되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거룩한 공회 믿습니다. 我信圣而不是教会，是 교회입니다.这个就是教会。 어마어마한 거예요. 非常非常的惊人。 그렇게 많은 축복들을 그냥 지나가는 그렇지 의미가 볼 때 굉장한 게 많죠. 很多祝福可能就擦肩而过，但是带着意义来看的话，真的非常不同。 이 그리스도께서 뭘 말씀하셨는 거니깐요. 这位基督他在讲述什么呢？ 예배 회복을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他非常强烈的在强调要恢复礼拜。 예배로 끝납니다, 여러분. 靠着一个礼拜就结束了。 오늘 본문에는 이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今天经文当中说不要将我的腹当做这样强盗的窝。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 예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我的店是祷告的家。 그런데 강도의 굴로 만들었구나. 说我的店被称为祷告的店，你们到时候要成为贼窝了。 도둑의 굴도 아니야. 강도의 굴로 만들었. 没有说什么盗贼，而是说贼窝。 왜 강도라 썼습니까? 为什么用了这个贼这个词？ 남의 집에 살짝 들어훔쳐가는 도둑이고 칼 누고 들어가서 위협해 가는 것은 강도입니다. 그렇죠? 这个韩语圣经有点不一样。这个去别人家小偷小摸那是小偷，但是拿着刀去逼迫别人、威胁别人那是强盗。 이 사람들이当中用的是强盗这个词。 안 하면 안 되도록 법으로 딱 만들어가 뺏어가는 거예요. 所以他们完全制定了法律，让人们不得不这样做。 강도 이런 말했고요. 그것도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요. 然后看马可福音这样的11章17节里头。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这个里面是这样记录的。 거기서도 내 집은 그랬습니다. 这个里面也说了是我的店。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说我的店是万民祷告的院。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是万国祷告的店。 채찍은 굉장한 의미를 두는 것이에요. 因此这个鞭打鞭策是非常有意义的。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될 것인지 서론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各位，你们要拿着什么祷告？绪论部分好好思考。 예, 짧게 해도 굉장한 응답으로 다가올 겁니다. 就算是很短暂，但是也会带来极大的应允。 또 이 채찍은 뭡니까? 然后这个鞭打又是什么呢？ 더 중요한 게 남한 게 미래 아닙니까? 更重要的不是有剩下的未来吗？ 미래의 이정표가 되는 채찍입니다. 아무리 로마가 강해도 미래 마음대로 못해요. 로마再怎么强大，也是未来他不能真的为所欲为。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 있어도 미래 마음대로 못해요. 法利赛人再怎么聪明，再怎么有智慧，也是未来他不能为所欲为。 이 미래는 굉장한 것들이 지금 핍박과 엄청 남아있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这个未来有非常惊人的逼迫还留在那里，那么主人是谁至关重要。 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 성삼위 하나님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你的主人是神，是基督，是圣三位一体的神，在说明这个。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신 이유 이 부분은 237을 살릴. 성전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 장수 부활의 이유는 是因为这个是救活237的万民祷告的殿。 그러려고 하면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那样就必须得有超越时空的能力。 그게 기도입니다. 这个就是祷告。 이걸 할 수 있는 교회가 참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能够做到这个的教会就是真正的圣殿。 지금 이거는 삼성전이 아니다. 也就是说现在这个不是真正的圣殿。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现在耶稣给的是这个话语。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만 정말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各位，你们一周当中真的基督他究竟是谁？ 사람 말 듣지 말고 해보세요. 不要听人的话，而是来试试吧。 사람 말들은 진짜로는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해 보세요. 听人的话不会真正有帮助，但是你们真的握住约，真的在神的面前祷告。 어떻게 말입니까? 怎么说的呢？ 기도하는데 기준을 몇 개 두세요. 要祷告，但是基准要放在几个地方。 성전 건축은 나의 인생 건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建造圣殿，也就是建造我的人生，要记住这一点。 기도 계속 하시면 다섯 가지 체험해 보세요. 各位，你们不断在祷告，并且来体验五个吧。 오직이 오직이 보일 때까지 말씀 정리하는 기도하세요. 直到看见唯独为止，做不断整理话语的祷告。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这个是真正的祷告.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不是我喜欢的话语，而是神喜悦的话语. 지금 우리가 이 많은 분들이 건축위원들이 수고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이제 1천만 대 위원으로 발대식하고 우리가 본격적인 건축을 더 갈 건데 2년 동안을 제가요 하나님 앞에 24 기도서 계속 질문했어요. 2년 동안요. 现在我们很多人，特别是我们建堂委员们，都在辛劳。我们现在要建造10,000的高台，然后要正式发光。其实两年当中，不断在神的面前祷告了。 그 말씀이 딱 정리되고 나니까 문이 열리잖아요. 当这个话语整理好之后，门就打开了。我真的是确实体验了。 여기는 너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말씀이 딱 내게 정리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가지고 문도 열고 길도 열고 법도 열고 다 真的这里看上去是真的不行的氛围，可是话语得到真理之后，门打开了，神通过各位打开了门，道路也好了，这样法律上也有了，都行了。不信자 말로 우연히 겠습니까? 아니잖아요. 用不信者的话来讲是偶然吗？绝对不是的。 오늘부터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所以要体验各位一周当中用祷告来看看吧。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 정리하세요. 直到看见唯一唯独性唯一性为止。 이것도 다 기도지만은 기도 정리. 握住话语来祷告，来整理祷告看看吧。 재창조가 되어질 때까지 말씀과 기도와 나의 삶을 맞추는 정리를 계속하세요. 直到形成再创造为止，话语祷告要对着我的生活来这样的仪式整理看看。 아니 말씀하고 나가 맞으면 나를 정리해야지. 하나님 정리하면 안 되잖아요. 정리하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如果话语跟我不一致的话，得整理我自己才行，不能整理神吧，所以不断的去整理这个。 그래서 나는 그렇습니다. 야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힘도 없는데 부산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걸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그건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有的时候会想，哎呀，我们真的挺贫穷，没有力量。在釜山怎么可能？这是我的想法，我自己的想法。 여기서 복음 운동을 시작했는데 시작한 여기 하나님은 계획이 없겠습니까? 아니잖아요. 我们在这里开始了福音运动，难道神在这里没有他的计划呢？不可能吧。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을 것이다. 有神的绝对的计划。 그렇다면 누가 틀리냐? 내가 틀린 거예요. 那么既然如此，谁错了？我错了呀。 그럼 내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죠. 所以得改变我的想法。 뭐 어지간한 지금 그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외국에서도 한국 오면은 이마누엘 서울이나 부산에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他们从国外来的话也会过来以马内利首尔以马内利釜山教会왜 오는 걸 알아야 돼요. 真的得知道为什么过来. 다 영적인 여정이거든요. 这个都是属灵的旅程啊. 그래서 우리 김철은 목사님 같은 분 한국 오면 꼭 부산 오셔요. 이렇게. 일부러 이게 타임도 맞추기 힘들 텐데 그걸 오신다 그 말은 여정을 아시는 분이다 이 말이요. 所以我们金哲莲牧师每到来韩国都会来我们教会其实这个要时间表也不这个时间不容易但是过来说明知道这属灵的旅程而过来 네 번째입니다. 第四点. 더 중요한 거는요. 更重要的.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왔잖아요. 요게 나의 시스템이 되도록 24해라. 已经出现了唯独唯信再创造，但是在这里要有我的系统，所以要24。 아주 중요합니다. 真的非常重要。 이때 여기서 이제 24, 25 나오잖아요. 24. 那么在这里出来24、25。 그러면 됩니다. 25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세요. 24那就行了，因为25是神的时间表。 안 되는 거는 기다리세요. 只要平安祷告就行。안 오는 거는 안 받으면 돼요. 그렇죠. 没有来的话不领受就行了。 뭐 끝까지 내놔라 할 필요 없어. 기도만 이거만 계속해요. 不用祷告的时候啊拿出来吧，只是做这些祷告就行。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계속하고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죠. 也就是说，不断做 with Emmanuel oneness，那就行了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주간 계속 이 기도하는 것은 지금 237의 지유 서밋이 세 가지 뜰인데 이것 24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교회 필요합니다. 还有最后一点，大家一周当中要一直祷告的部分，237至于顶峰的愿，这个是24需要这个系统，需要这样的人，这样的教会。 요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되는데 이 다섯 가지가 없는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这五个当中只要有一点就行，但是这五个一无所有的人真的没有办法蒙到应允。요 다섯 가지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답받습니다.只要在这五点之中的人拥有这五点的人，无论是谁都会蒙到应允。이걸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라.所以这周当中一定要祷告这个部分。그래서 내 생각도 그래도 어제 그냥 순서를 바꿀 것 같으면 지금 에? 위드 인마는 원리에서 이 기도를 24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也不需要我的想法，如果非要改变顺序的话，也就是说 with Emmanuel oneness 这个要24小时来祷告。 제일 가깝게 붙잡아야 될 게 이겁니다. 就是要握的最近的，首先要握住的就是这个。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그렇죠? 神与我同在，肉眼可见的对吧？ 이마누엘로 계시고 oneness 하시잖아요. 并且作为以马内利作为oneness。 그렇다면 나는 왜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那么我身上 나는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为什么我身上发生这样的事情？ 나는 어떻게 좋은 응답이 왔습니까? 为什么我身上临到这样的应允呢？ 질문하는 겁니다. 所以向神提问呢？ 그러면 이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기 시작해요.那么就会建造出这样的系统。 오직 유전자 시스템이 만들어져 그때부터 오직이 보이고 기다리지고 각오하는 거요.唯独唯心在这样的系统。 쉬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从那个时候起会看到唯独，然后去这样的奔走握住。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들 이 기도 꼭 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건강도 얻으시죠. 我们长老劝什么，按手执事们一定要做这个祷告，就这样你们才能够得到健康。 교회에서 예배는 주일날은 그냥 하지 말고 이러면 천천히 편안하게 치유한 호흡을 계속하면서 예배하세요. 그래야 건강도 생깁니다. 주일在教会做礼拜的时候，除了这个时间之外呢，你们平时舒舒服服、平安呼吸、祷告、做礼拜，只有这样也能够恢复健康。 그래서 뭡니까? 왜 굳이 성전을 건축해 됩니까? 237주 서밋이 와서 24할 수 있어요. 为什么建造圣殿呢？237聚丁峰过来，能够在这里24。 예나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各位握住这个约，祷告看看吧。 저는 그 우리 한국 사람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 이런 말할 수 없고요. 한 20명의 사람을 죽여서. 提到这个人的话，韩国人都知道，没法公开他的名字。他杀了20多个人。 그것도 아주 그 불쌍한 아이들 그 외에. 이 막 너무 불안해서 아이들로 잡아 죽이고요. 特别是小孩子，很多小孩子多么的害怕呢？他就抓着孩子杀了他们。 여자, 뭐랄까 잡아가 죽이고요. 然后女性大概抓了很，杀死了很多人。可能就是差不多。 지금 현재 가르쳐도 있잖아요. 现在还在监狱里头呢。 그 친구들 조금 이렇게 검토를 해봤어요. 就看了一下他的生平的事情。 이게 어릴 때 뭐가 들어간 거예요? 就从小的时候，什么进到了他里头？ 이거 어떻게 법관이 알겠습니까? 모르잖아. 어릴 때 뭐가 들어갔는데 막 환경이 벌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자기가 상처받을 수 있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法官怎么能知道这些情况呢？也就是说，从小有什么已经进到他里头，但他成长的环境又不好。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한 이 축복을 누리는데 이 친구는 쉽게 말하면 본인이 모를 뿐이지 이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我们是享受圣三位一体神同在的祝福，但是那个人呢是自己不知情被撒旦拖着走。그 사단에게 사로잡혀 끌리다니니까 사람 죽이는 게 굉장히 자기는 뭐랍니까 그 뭘 느끼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也就是说被撒旦拖着走，然后杀人之后，他能够获得某种满足。 이렇게 한 사람이 그 한 순간에 받은 영적인 문제는 이런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也就是说，一个人一瞬间临到他身上，属灵的问题会引发很大的问题。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걸 만들자는 겁니다. 所以呢，那些人来到教会，肉眼看不见的可以得到帮助的圣殿没有。我们要建造这样的圣殿。 교회가 복음이 있는 곳 너무 좋은 곳인데 사실은 와서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教会里头有福音真的特别好，但实际上他们过来没有办法得到实际的帮助。 그래서 그러면 조용하게 어디 자료실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자료도 보고 혼자서 은혜 받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없어. 得进到一些安静的资料室，看着资料，安静祷告，但是没有这样的地方。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뭐 기도하고 말이야 기도도 배우고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길들 찾고 꼭 봐야 되는 책은 뭐며 꼭 내가 봐야 될 건 뭐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 remnant 来到这里啊，要祷告、学习祷告，并且怎么样走上顶峰上的道路，该看什么书，该学习什么，该看什么，没有这些。 이거 하자는 겁니다. 也就是说，我们要来做这个。 저는 제 인생 이제 남은 작품으로 237 치유 서밋에 대한 자료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所以，作为我人生存留下来作品，我现在要整理关于237至于顶峰的信息还有资料。 한 주간
여러분 진짜 깊은 은혜 받는 기도 시작해 보시면 하나님도 수중도 해주시고 바로기도 해주실 겁니다. 各位，你们一周当中真的开始深深蒙恩的这样的祷告的话，神会改正、纠正你们的部分。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 입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现在这周当中，愿望我们大大蒙恩。 힘이 없는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이 나타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好无力量的我们，愿望宝座的背景能够彰显在我们身上。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遇到困难的圣徒们，神以天上的背景来治愈他们吧。 많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주안이 되게 해 주옵소서. 有很多人在经受遭受痛苦，神那以圣灵的能力来治愈他们吧。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奉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